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설계칠 컨텐츠 편집, 컨텐츠 분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집된 각각의 컨텐츠에 대한 일정 계획에 따른 편집을 진행합니다. DB화된 컨텐츠는 쉽게 작업이 진행되지만 DB화가 안 된 아날로그 컨텐츠나 뭐 일반 컨텐츠들은 별도의 변환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운영 별도로 하여서 가공 편집 과정을 거쳐 컨텐츠로 활용하게끔 이렇게 컨텐츠 편집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고요. 그에 관련돼서는 내부 협의와 또 외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